지난해 대학에서 진정한 배움은 사라졌다며 대학 자퇴를 선언한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 이른바 김혜슬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최근에는 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대학 서열 체제를 비판하며 자퇴를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엔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거부한다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수능을 거부한 이유,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 10일. 69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지각생들을 위해 경찰차가 동원되고 학부모들은 숨죽였습니다. 온 세상의 관심이 수능에 쏠려있던 그때, 18명의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는 대신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를 거부한다. 지금의 입시가, 대학이, 교육이, 그리고 사회가 잘못되었음을 온몸으로 외치는 것이다. 이들은 93년생 고3 학생들입니다. 이곳엔 최근 서울대학교를 자퇴해 화제가 된 유윤종 씨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고3 때 수능을 보고 원서를 내고 할 때부터 약간 서울대 가는 거에 대한 껄끄러움 같은 게 계속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 본인이 입시 경쟁 이런 거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올해 딱 대학 입시 거부 선언 한다고 하니까 뭐 이참에 그러면은 그만두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서 10월에 자퇴서를 냈고요. 학벌과 가방끈이 최고인 세상에서 이들은 학벌 없이 투명한 가방끈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등급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이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한 대학 이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학은 가야지, 공부해야지, 할 때 해야지.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낫다. 그럼요. 공부는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 모두가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상식일 때 이들이 경쟁을 멈추고 대학을 거부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 고3인 김재훈 군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인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재훈 군은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재훈 군은 3년 전 연합고사라는 입시 경험을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 학교 간 서열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했죠. 시험 봤겠죠, 친구들은. 그 경험은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교육 관련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수능 제도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입시를 그대로 응시를 하면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그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먼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면 사다리 걷어차는 그런 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응시는 할 수 없었죠. 천안고등학교의 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재홍 군. 학생회를 이끌며 끝없는 경쟁에 지쳐버린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380명이 넘는 고3 학생들 중 재홍 군은 유일하게 수능을 거부한 학생입니다. 뭐라고 그냥 여기 천안고 졸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어떨 것 같아? 그럼 네, 일단은 꼭 가야겠다. 아, 가는데 안 가는 건 또 참. 재홍 군은 교육의 목표가 배움이 아닌 입시가 되어버린 현실, 친구들을 줄 세우고 적이 되게 만드는 입시 제도와 대학 서열화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12년간의 목표가 사실상 좋은 대학 진학인 지금. 이 당연한 공식에 의문을 품은 이가 또 있습니다. 올해 19, 고 예솔량도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짝 좀 당황은 했었어요.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뭐 그것도 딸의 선택이고. 예솔량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어 제도권 대학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생활에 나가서 사용하면서 직업을 가지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40이 넘어서 제가 배운 모든 것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졸업장 자체가 중요한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예솔량은 제도권 대학 대신 지역사회의 대한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영화를 만드는 건 대학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저는. 예.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법도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예솔량은 특히 주위의 시선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대학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뭔가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곤 하는 게 너무 짜증나서 제가 대학을 안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대학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예솔량은 중학교 때부터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남들이 하는 입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철학과 역사, 농사와 환경에 대해 배웠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 대신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솔량은 앞으로 대학 진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도 교육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사회과학 쪽으로 인문학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공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꼭 대학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배움터에서 다른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들은 뚜렷한 목표나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모두가 대학에 가기 때문에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남들 따라서 불안감을 쫓고 대학 가는 건 절대 그 개인에게도 행복해질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위해서 4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된다는 거는 그 집이 웬만큼 사는 집이 아닌 이상은 너무 비싼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대학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2010년. 학교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노영수 씨. 그는 3개월 전 퇴학 무효 처분 소송에서 승리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학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노 씨가 올라가 시위하던 타워크레인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그 이제 타워크레인이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었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당시 노 씨는 기업식의 구조조정안 통과를 제지하기 위해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2008년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학교는 외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참여시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경쟁력이 있는 학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은 축소시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이 인문학을 죽이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만 길러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을 계속 그렇게 다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뭐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경영대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남은 구조조정 내용들이 사실 더 걱정인 거죠. 중앙대뿐 아니라 동국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축소시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부실 대학을 선정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 지금 완전히 그 취업 준비 학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크게 배운다는 건데 사실은 뭐 사립 학원으로 대체한다 해도 졸업장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아카데미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죽었어요. 대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문 공동체 학문의 장으로서 전인 교육의 장으로서 자아를 그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의 대학이었다라면은 이 학생들이 그런 과연 그래도 그런 거부를 했을까 입학을 거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그런 학생들의 그런 수능 거부에도 일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입시 거부자들은 자신들이 나고자가 아니라 거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거부 사탕 드시고 한번 저희 대학 입시 거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선전은 쉽지가 않아요.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겁내주고 이러면은 학생 입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사탕까지 준비했는데. 그러나 이들을 보는 걱정스런 시선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나중에 야단 맞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알바로 전전할 수도 없는 거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네가 너 혼자 깨져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지금. 대학을 거부한 이들이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대학 입시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 우린 대학 안 가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건 사실은 대학을 안 가면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걸 바꾸라고 요구하는 선언인 거죠.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이 지금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거부자들의 선언이 우리 사회, 우리 교육이 이대로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영리 법이나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PD수첩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며 영리 법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한 대형 치과 그룹을 취재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노인 맞춤 서비스로 임플란트 대중화를 선언한 한 대형 치과 그룹. 석 달 전 경기도 인근에 41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치과 개업인데요. 이게 스케일링 많은 이거 임플란트 90이에요. 개업 기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싸게 하게. 예. 원래 얼마? 스케일링 5만 원. 원래는 그리고 임플란트 180만 원. 새로 개업하면 얼마지 이거? 아마 그래도 이제 많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귀가 솔깃합니다. 스케일링 많은 원 임플란트 90이에요. 길거리 홍보단은 주로 노인층을 공략합니다. 우리는 나가서는 그 치과의 얼굴이야. 그럼 뭐 우리 때로는 착한 거짓말을 해야 돼. 아유 우리도 했잖아. 너무 잘해. 왜 했는데도 왜 안 오죠? 이런 소리 우리 들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막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곳은 치과 그룹의 본점입니다. 세 개의 층을 모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줄지어 순번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보통 이제 개치과에서 120만 원, 15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병은 250만 원. 98만 원인데 소개 오셔서 제가 보통 90을 해드려요. 요즘 행사 기간이라 지금 80만 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병원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발 내가 빌게요. 진짜예요? 하지 마세요. 네. 안 했으면 아예 가지 마세요. 아, 다른 데서 오세요. 14대를 인플라스를 박았어요. 14대를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계속 뭐 며칠 있다 또 와라 또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미리 하는데 이 씹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씹어지지를 않아요. 할머니는 이 치과 그룹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수년간 틀니로만 생활해 성한이가 거의 없었던 김 씨. 그런데 이 지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잘못 시술했다는 겁니다.
한 몇백만 원이 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달아서 뭐 그것도 한 1, 2년 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알아가지고서 좀 나도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서 그러면 그냥 인프라스를 박아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인프라스는 여기 박을 때다가 안 박고 전부 이 턱 여기다가서 전부 다 이렇게 뼈에다가서 그냥 전부 구멍 뚫어서 필요치 않은 거 여기다 다 박아놔서 구멍을 이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 박아놨으니 그게 될 일이냐고. 이 지점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모두 1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총 1,252만 원.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시술받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금니가 씹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네요.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잘 먹고 이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 어금니 쪽에 뼈가 워낙에 없어서 심지 못해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마비가 오고 심지도 좀 누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금니가 못 심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는 제가 몰아서 심고. 아래쪽에 시술한 임플란트는 모두 8개. 아이고 참. 그렇게 뛰어 있으면서 이제 여기 뼈가 약하니까 못 박았는데 이제 뛰어 있어요. 그렇게 약하다니. 네, 여기다가 다 갖다 이렇게 뚝뚝 박아놨어요. 울타리 뭐냐. 여기 실제로 여기 임플란트 여기 몇 개 안 박았대요.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환자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너무 많이 심은 거, 그 가운데 네, 사이에 너무 네, 가운데 너무 쭈물쭈물하게 너무 많이 심은 거 이제 네. 그것이 네.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 잘 받으셔야 돼요. 좀 많이 기울어진 문제는 아래쪽 잇몸에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다는 겁니다. 좀 과다하게 심은 것 같고요. 이제 하악에는 양측에 이공이라고 신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학계에서 권장하는 개수가 4개 내지 5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죠. 너무 이제 과도하게 많이 식립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너무 조밀해지기 때문에 칫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척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잇몸 관리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에 따라서는 이제 뼈가 녹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합병증이 장기적으로 올 수가 있죠. 대학병원에서는 최소 4개의 임플란트 시술로도 충분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치과 그룹에 몸담았던 의사들은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얼마나 많이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플란트 심는 거. 요거는 치료 계속 무조건 세워요. 신경치료를 하고 뭐 이를 다시 만들어서 씌워서 살릴 수 있으면 이제 살려서 쓰게 해주는 게 이 치과 의사의 일이죠. 그런 치료를 해서는 수익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한데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망가진 일을 빼는 것보다 그 멀쩡한 일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환자를 많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한 환자에 많이 신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한 이 치과 그룹은 최소 침습법을 이용한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좀 절개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요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뼈가 이제 괜찮고 좀 노멀해 보이는 거는 절개법을 하지 않고요. 침습법이라 했었을 때 최소의 그 구멍만 뚫어서 넣기 때문에 꼬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팔에 16개 다 심어버려요. 16개 심는다니까 한 30분 다 심어버려요. 잇몸을 절개해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 시술 부위를 봉합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무절개 시술법은 통증이나 출혈이 적고 시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약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뼈에 심어야 되는데 잇몸을 뚫고 들어갔더니만 뼈가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뽕 펀치를 찍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뼈가 별로 없네? 그럼 옆에도 뽕 찍고 뽕 찍고 뽕 찍고 이래야 되겠죠. 시술을 하는 거죠. 라이브 서저리처럼.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같이 운영들을 쫙 불러놓고 보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봐라, 잘 되지 않냐. 회장 같은 게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장이 어떤 분위에 맞는 치료를 안 하면 있기가 어려워요. 플럼스를 못할 수술이 뭐가 있냐. 왜 못하냐. 그러면서 실력을 키워라.
임플란트 시술은 3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 써야 된다. 전문가들은 무절개 시술이 잇몸이 약한 환자에게는 위험한 수술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없는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좋은 환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뼈의 형태가 많이 틀리는데 그러면 겉에만 절개를 안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겉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임플란트의 끝부분이 저 위에서는 뼈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치과 그룹이 무절개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술 자체가 숙련된 술자들이라는 거죠. 원장님들이 판단 하에 이게 모든 케이스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환자한테 적합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가 좋아야죠. 시술의 성공률.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플레미스 시술을 하려고 하죠.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이 치과 그룹은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수에 비해 환자가 많다 보니 의사가 환자들을 모두 진료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60명에서 70명 그 정도를 보는데 이제 환자 그 체온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6배 정도니까 그걸 계속 돌려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빨리 하는 거죠. 한 달 매출이 10억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10억. 거기 환자가 제일 많거든요. 무슨 시장, 저희 그 지점 원장들끼리도 돗대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본다는 거예요. 일단 명칭은 다 원장이에요. 다 원장이고 부르는 이름이 다 어쨌든 원장님 원장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빨리 의사가 두 마리 삼고 바뀌고 다른 의사가 와서 그냥 처리해버리고 우리는 환자로 위장해 이 치과 그룹에서 이뤄지는 진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혼자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저로 보이는 기구를 들고 한참 동안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봅니다. 또 다른 지점입니다. 이 치과 그룹의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는 의사의 진료를 지켜봅니다. 그는 곧 환자를 진료하는 의자에 앉습니다. 주변의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도 보처를 도와준다는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는 지점 명의 원장의 옆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듯합니다. 한 노인 환자의 입안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치과용 기구 핸드피스도 사용합니다.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구로 무언가를 깎더니 환자의 입속에 넣는 듯 했습니다. 이 치과 그룹에 몸담았던 의사들은 일부 지점에서 위임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이죠, 일상. 일상이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또 수술에서부터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많죠. 그럼 그런 가격이 안 나오죠. 놀랐던 거는 마취 주사를 지금 사람 본 거. 사람 이빨을 깎는 건 아니지만 사람 입에다가 그 드릴을 집어넣고 뭔가 행위를 한다는 거는 치과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공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환자도 싹싹하게 환자한테 잘하고 그래서 저 페이닥터는 되게 잘하네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기공사들이 상주에 있는 치과 지점이 많아요. 그런데 출퇴근을 아예 여기로 하는 거죠. 그냥 치과로. 이게 혹시 불법 진료에 걸릴까 봐
소속을 다 본사 소속 기공서 직원으로 해놨어요. 월급 줄 때가 되면 치과 측에서 현금을 마련해놨던 걸 그 배달 가는 아저씨한테 드려요. 갖다 주면 본사 소속 기공소에서 그걸 자기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다시 그 직원한테 쏘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게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기공사 작업하는 것처럼 몇 개 갖다 놓고 해놨어요. 해놓고 진료는 실상 자기가 다 보는 거죠. 피드수첩이 취재한 위임 진료 의혹에 대해 각 지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 하얀색 기계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레이저 기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걸 잡고서 네.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저는 인공 지지거나 그런 걸 시키진 않거든요. 마취하고 직접 입안에다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하는데 그래도 뭐 임플란트 했더니 턱이 아파요 어쩌고 했는데 빗을 조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형외과 가서도 핫팩이나 뭐 물리치료하고 빗대는 거 의사 봐서 안 하잖아요. 일부 지점의 의사에게 의료기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듯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하러 계셨는데 네. 뭔가 진료실에서 환자분 보고 계셔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에서 취재 중 환자를 진료하던 기공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공사분 계시죠? 저희가 여기 병원에서요. 그 기공사분이 진료하셨다는 제보가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에요. 진료하신 적 없어요? 네, 있잖아 지금 저는. 아, 기공사실에만 계셨다고요? 저쪽에 옷이 또 따로 있어요. 소독실에. 네. 그분이 뭐라고 다 있어요. 그래서 틀리 이런 거 수정하고 다시 그때 오시나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주로 네. 여기 계셔서 이제 기공 작업 하신다고요? 네. 선생님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지금 진료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본 적도 아니세요? 아니. 진료 안 보시는 분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나가세요. 말씀 드린다고 네? 하시잖아요. 지점 치과 내에서는 기공 작업만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기공소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의료인 옆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희생사는 치과의사 옆에서 그러니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공소에서 기공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상 치과의사만 마취를 하고 입안에 국소 마취를 하고 뭐 제거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치과 기공사나 치과 위생사도 그거는 할 수 없는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환자한테는 어떤 위험이?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하니까 뭐 어디 야매에 가서 미용 솔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드수첩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 치과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마 뭔가를 좀 이렇게 아마 맞춰보거나 뭐 그러셨을 거예요. 밖에서. 통상의 치과에서는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병원 선생님들이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어떤 환자 정보를 캐치하고 원장님이나 이렇게 환자하고 이렇게 어떤 환자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크게 불법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위임 진료가 각 지점에서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명의 원장님들의 책임인 건가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기공사분의 책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까 뭐 위임 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
위임 진료나 그 과잉 진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인으로서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치과 그룹으로부터 위임 진료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고, 사람들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경영 환경이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조차 그 유혹에 빠뜨린다고 그렇게 좀 보이죠. 환자가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반 치과에서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위임한 의사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생사라든가 이런 분들 경우도 같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직장에서 위계질서 하에서 하라고 그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그건 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거기에 있는 직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치과 그룹의 지점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기사들이 불법 위임 진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신중한 시술이 필요한 노인 전문 대형 치과 그룹이 의사가 아닌 이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치과 그룹의 명의 원장이었던 박 씨. 그녀는 본인 명의의 지점 치과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박 씨 명의의 치과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치과 그룹은 얼마 전 이 치과 지점의 바로 건너편에 새 지점을 냈습니다. 바로 아까 모레 진짜 그렇게 해서 차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이미 가져가서 다 카피를 해서 환자들 다 저쪽으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을 제가 치료를 못하게. 본사는 투자금을 지원하고 원장들의 명의를 대여해 치과 지점을 개설합니다. 수술이 무리한 환자를 전부 다 임플란트로 심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진료를 못하게 해버리고 다른 의사 데려와서 진료하다가 저렇게 앞에서 차를 버리고. 씁쓸하죠.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가 원장의 진료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신경이 없는 앞부분에만 몇 개를 심어서 이 틀니를 연결하는 이 치료로 진단을 내렸어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왜 이거를 이렇게 진단을 내렸냐. 전체 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황당했죠. 치과 의사도 아니신 분이 치과 의사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 하지만 박 씨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의 원장의 항의에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로 왔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고 주장합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수시로 감찰처럼 돌아요, 지점들을. 그리고 뭐 가장 확실한 건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교도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수술 방식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수술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 어떤 뭐 제재를 준다던가 압력을 준다던가. 연락처가 닿는 중 있어서 병원에 와서 이러이러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치료 안 하고 다른 치료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다른 지점으로 가보라고 해서 다른 지점으로 하게 됐고 옮겨주신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거고요. 하는 대로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면은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고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명의 원장과 본사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가 박 씨 명의의 지점으로 오게 됐고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씨가 휴업 신고를 한 사이 본사의 직원들로 보이는 여럿이 환자 기록을 모두 가져갔다고 박 씨는 주장합니다. 제 병원인데 제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제 명의로 개설된 병원인데 여기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치료를 못한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현재 박 씨와 치과 그룹은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새로 생긴 지점 치과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시 박 씨가 명의원장으로 있던 지점의 상담실장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나가셔서 이거를 뭐 그 휴업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어느 환자가 몇천만 원씩 내고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 원장님을 그래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달라 이렇게 차원을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거지. 치과 그룹의 관계자는 명의 원장의 교체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한테 행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진료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새로운 원장과 상견례를 시키면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고 뭐 여기서 못하면은 뭐 다른 데 가서 자기 그 일을 못할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쿨하게 떠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쿨하게 떠나야지 사실은. 근데 이제 분쟁거리로 본인이 이제 가지고 간 거죠. 이 치과 그룹은 두 개의 주식회사가 관리합니다. 장비와 재료의 공급, 광고 홍보, 경영 컨설팅이 주요 업무입니다. 치과 그룹은 개원 비용을 투자하고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지점을 개설합니다. 의사들은 명의만 원장일 뿐 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 그룹의 대표는 대표 원장인 김 씨의 처와 처남입니다. 모두 의사가 아닙니다. 명의 원장이었던 박 씨는 치과 그룹이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출은 일별로 보고받고 지점별 관리를 직접 한다고 합니다. 어느 지점 원장들은 3억을 넘었네, 한 달 매출이 4억에 넘었네 그러는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오냐, 왜 1억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의 막 핍박을 주죠. 매일매일 그런 그 환자 수하고 그날 번 그 총 수입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정산해서 끝나기 전에 이제 본사적으로 올리거든요. 이제 압박이 오거나 뭐 실장님이 뭐 빌려 간다든지 뭐 이랬는데도 이제 직원을 압박하는 거죠. 신원이 얼마나 오나 그날 그 신원을 다 잡아서 얼마나 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달의 매출이 좌우되니까 일단 들이밀어서 심게 만들고 보는 거예요. 실장들이 얼마나 환자를 잘 올려가지고 당일날 와서 얼마나 심고 가게 만드는가가 그 사람들의 관건인 거죠. 매출은 명의 원장과 실장의 급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원장은 매출의 20%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 치과 그룹 상담실장의 급여 기준표입니다.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1억 원이 넘으면 2,500만 원당 100만 원씩 더 지급됩니다. 2억 4,7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300만 원만 더 내면 300만 원만 환자를 더 보면 자기가 1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카드나 뭐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피드수첩이 입수한 치과 그룹의 내부 문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환자 한 명당 10만 원. 자기가 데려온 새로운 환자, 즉 신안의 수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치과 그룹의 대표 원장도 신안 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인센티브 제도의 얽매이다 보니 임플란트처럼 돈 되는 치료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이 치과 지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환자를 소개하면 소정의 대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잘 가리네요. 그래서 이 소개하신 분들이 이제 기억력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기억자, 이분들은 우리 VIP 분들이에요. 초창기에 이런 분들이
병원을 위해서 환자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환자 때문에 병원이 생긴 건데 병원 때문에 병원이 잘 되고 이쪽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환자들을. 치과가 치과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고 이 실장들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치과의사들은 돌아가는 돈 버는 기계인 거죠. 자기들 다 내 치과가 아니거든요. 원장부터 내 치과가 아니거든요. 이걸 찍어서 병원에 오픈할 때 이거 찍어서 와요. 근데 이거 뭐예요? 치과 그룹은 매출 관리뿐 아니라 개원한 치과의 홍보에도 적극적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떡떡 걸어놓더라고요. 뭐 아카데미 오브 이런 거 한 적도 뭐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신뢰를 얻게 해서 허위 사실이죠 이게. 전 명의 원장은 학회에 직접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회 회원이신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쪽에 있는데. 네. 이분이 아니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검색이 안 되세요? 네, 없으신 거예요.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그냥 저기 세비에만 회원되는 거예요. 보통 지인 통해서 통과해요. 가입비는 혹시 얼마예요? 가입비는? 그 회원 명단에는 이라는 분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치과 그룹에 허위 사실로 지점 치과를 홍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까 지점에 그 어떤 그 액자를 공급을 한 거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사가 아닌 이들이 의료기관을 개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일까? 치과의 대표가 아니고요. 컨설팅 해주는 회사의 대표이지 제가 의료 대표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의료 행위를 권장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장비하고 재료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의 상황에 대해서 그 원장님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을 해주는 거 외에는 의료에 관계된 걸 할 수가 없죠.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저 의사 아닌 자가 병원을 세워놓고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려면 무슨 운영 기법을 배운다든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자금을 대고 사람을 고용하고 리스를 자기 명의로 하고 그게 어떻게 경영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컨설팅이라 그러면 컨설팅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병원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과 그룹이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에 치중한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 신념, 그런 거 버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심고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돈 버는 기계, 의사가 아니라 임플란트 심는 기계, 높은 수익만을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서 해야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곳. 이제 하루에도 수차례씩 정말 그건 되겠다 저랬다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간 게 이제 몇 개월이 됐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진료 자체가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나온 거죠. 의사 한 명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단지 경영에만 관여했다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치과 그룹이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료에서 영리를 더 중시한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